오늘 화요토 한방은 82살의 고령에도 작품 활동을 계속하는 조각가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공들인 조각 작품들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동받기를 원한다는 최찬정 옹의 82회에 걸친 조각 인생을 안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훨씬 많은 조각가 최찬정 옹. 새벽 5시에 시작되는 그의 하루는 조각으로 시작해서 조각으로 끝이 납니다. 82살. 이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예전처럼 작품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요즘도 빈번히 밤을 새웁니다.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예감이 나올 적에 거기서 이제 희열을 느끼게 되고 잠시 정신적으로 젊어지게 돼요. 서울 명동 대성당 정원의 성모상과 LA 아그네스 성당 정원의 성모자상, 미국에 처음 이민하 캘리포니아 세라믹 팩토리에서 일할 당시 제작한 영화배우 존 웨인과 존 레논의 흉상, 그리고 콜버시티에 있는 홀리크로스 묘지의 김대건 신도입니다. 이렇게 놓은 수십 장의 작품 가운데 김대걸 신부상에 가장 애착이 간다는 최찬정 옹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자신의 작품들을 돌아봐야 안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서예가이며 동양화가였던 아버지의 끼를 이어받아 어린 시절 무심코 가지고 놀던 흙이 조각이 됐다고 회상하는 그는 현재 94년 노스리즈 지진 때 숨진 부자의 가족을 위한 작품과 교우로부터 부탁받은 은혜 성모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작품하는 도중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굉장히 잘 극복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작품을 시작하실 때는 우리가 항상 겁이 나요. 너무 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거를 다 또 걸쳐서 단계를 거쳐가지고 하시면은 그게 너무 아름답게 하시니까는 그 맛에 작품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리고 생활의 필요성이 있는 조각들을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목사나 성직자들이 그 예수님을 그 설명을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조각을 이렇게 여러 시간 걸려서 해놓으면 한 번에 보고 그 감화를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 표현을 이제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평생을 조각에 바쳐온 최찬정 옹은 앞으로 일제시대대의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모습을 조각해서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손자 대건이와 다른 2세들에게 우리의 독립정신을 계승시키고 싶다는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KT 뉴스 안지영입니다.